말과 글은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나라를 빼앗겨도 우리 글을 지켜나갔고 해방 후 일본에서는 동포들의 교육 열기가 타올랐다. 일본 전역에 500여 곳의 학교가 세워졌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교를 폐쇄하고 일본 정규 학교에 편입토록 했다. 일본에 있던 아메리카노 GHQ도 일본 정부도 朝鮮学校を 閉鎖しよう で 当時はその日本籍だったので、まあ在日韓国人は日本人だったんですけど、日本の学校に通えばいいということで、閉鎖をされ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それでそのことに抵抗した人たちが、学校に通っている子どもたちも大人も先生も一緒にその反対運動をしたんですね。 오사카와 고베를 중심으로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던 한신 지역. 일본은 경찰과 헌병까지 동원해 학교를 봉쇄했고 다음 날 우리 동포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한신 교육 투쟁에서 두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고 동포 수천 명이 연행되었다. 생후에 生まれた人たちが自分たちが子供を持つようになって 自分たちの子供の教育をどうするのかっていうので、新たにまた民族学級を作っていこうっていうことで、その当初33校あった民族学級が11校にまで増やすことができたんですね。それが阪神教育闘争ですね。で、できた民族学級が大阪府内 大阪府の中で、今現在は11校残っています。 한신 교육 투쟁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각서를 통해 일본 학교의 민족 학급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제1동포 사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였다. 일본에서 당당히 살아갈 차세대 지역들의 배움의 현장. 우리 말과 글, 우리의 문화를 가르치는 민족 교육의 최전방, 민족 학급의 양천하자 교사를 만나본다. 오사카에 위치한 일본인 소학교. 이곳에 23년 전 민족 학급이 처음 생겼다. 민족 학급에서는 제1동포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제1재주인 3세로 40년째 민족학급 교사를 맡고 있는 양천하자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역사, 지리, 우리 춤과 노래들을 가르친다. 오사카에만 2천여 명이 제1동포, 학생들이 민족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 1학년 때는 그 노래나 놀이나 그런 거 하면서 우리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그 3학년이 되면 처음에 한글을 처음으로 배워요. 그래서 4학년이 되면은 그 자기 아이들의 학급에서 지리 학습을 시작해요. 일본에 있지만 자기는 한국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가지기 위해서 그런 이런 학습을 해요. 네.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었던 양천하자 교사. 조선 사람임을 숨기며 지냈던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에 민족학급 교사가 되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민족학급 교사 생활을 한 지 40년. 그녀의 열정 가득한 민족학급 안에서 아이들은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키워갔다. 제가 처음에 자기가 졸업방 학교에서 민족학급이 있었으니까 그 자기가 졸업방 오사카 시내 중학교에서 시작했어요. 민족감사. 1980년대는 우리 감사들은 공식적으로는 인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로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수업 하다가 그런 상태였어요. 한글과 한국 문화로 가득한 민족학급. 한국에서 지원된 교재 수업이 진행되고 오늘은 선생님의 고향 제주에 대해 배워본다. 거래가 선생님 너 어디 있잖아요. 선생님 어디 있잖아. 양 로그만 대가이대. 양 유마. 네. 선생님 어디 있잖아. 26살. 26살이었더니 네 제주도 가라. 가본 적 없는 제주도지만 선생님의 고향 얘기에 아이들의 눈도 빛난다. 민족학급의 인권 교육을 통해 스스로 존엄성을 배우는 아이들. 일본인 아이들도 역시 민족적 배경이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사는 사회를 배운다. 오사카시では 一人一人の子どもたちのことを大切に考えております。 自分自身が自分の思いをしっかりと言えることがとても大切です。本市にはたくさんの国の子どもたちがいます。その一つ一つの国のことを大切にするということで、国際理解、多文化共生というところにも力を入れております。これから国際化が進んでいきます。みんなでみんなのことを大切にするということがとても大切に考えておるところです。 민족에 대한 가르침 없이 자라난 아이들. 양천아자 교사는 민족학급을 통해 즐겁게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민족을 생각하길 바랐다. 또 당당하게 한국인임을 말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민족학급이 있어서 이 아이들은 자기 조선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배우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조선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한국 사람이다 그걸 당당하게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다. 차별하는 사람이 안 된다. 뭐 저는 말할 수 있다 해요. 말해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뭐 배우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랜만에 중학교 은사님을 찾아뵙는 길. 어린 시절 조선인이라는 게 싫었던 양천아자 교사. 중학교 때 만난 일본인 선생님이 그 생각을 바꾸었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자기 그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친구 제 친구들에게도 제가 실은 한국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그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면 좋을까 그건 중요한 것을 생각 가게 됐던 그 기회를 주셨던 그 중요한 사람입니다. 말수가 적고 늘 과묵했던 학창 시절 담임 선생님은 자기 민족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다. 조선인이 싫다던 아이는 치마 저고를 입고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얘기할 정도로 그녀는 바뀌어갔다. 요짠네 때 それやったらお父さんお母さんのこと嫌いなんかって言って、じゃあまた話そうなって言って帰ったんです。それが吉田千賀子っていう通名吉田千賀子のそ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だってヤンチョナジャは言ってくれるんですけど、私にとっても。 터닝포인트였다. 대학생 때 찾게 된 한국 이름. 선배들에게 민족에 대해 배우고 진로를 고민하다 그녀는 민족학급 교사가 되었다. 요시다 치카고 아니고 양다는 이름으로 그 밖에 나가면은
그 어떻게 그 주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궁금이 걱정이 있었지만은 역시 그 한국 사람은 한국 이름으로 다니는 것이 그 뭐랄까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한국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그 자기 이름도 그 한국식 이름 본명 얀천하자로 그 막 그 살아나가야 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 양천하자 교사가 늘 가는 곳이 있다. 지역의 한 복지센터에 마련된 다문화 어린이 교실. 이곳에서 외국인 아이들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외국에서 온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났지만은 부모님이 그 외국에서 오시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일본말 잘 못하시는 그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도 일본말 다 일본말이니까 그 이해가 어려워요. 그런 아이들하고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네, 여기 그 일본에 와서 지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미나미 어린이 교실에서는 매주 지역 주민 봉사자들이 다문화 아이들에게 숙제를 도와주거나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있다. 부모가 일하는 동안 홀로 지내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봉사에 참여한 지 어느덧 3년째가 된다. 학교가 가라앉는 데가 있다라 거기 왔기때 브란티아さんを 聞いたら 브란티아の皆さんが 分かりやすく教えてくれています。 勉強だけ教えてくれるだけじゃなくて、その普段のなんやろな人生相談とか、学校で嫌なことあった時に愚痴れるっていうか。 이 아이들도 자신과 같이 민족을 부정하며 자라지 않길 바라는 양천하자 교사. 그래서 이 봉사에 더 애정을 쏟게 된다. 제가 뭐 어릴 때 그런 그 주위 사람하고 자기가 뭐 다르다. 네, 다른 입장에서 주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어떻게 그 생각하고 있나 그런 것을 언제나 신경 쓰고 자라왔지요. 그 민족 교육 관계 활동하고 이 다문화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예, 뭐 저는 뭐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모두가 수업을 마치고 텅 빈 운동장. 양천하자 교사의 민족학급에서는 학생들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 선생님의 장구장단에 맞춰 아리랑 민요를 부르며 춤을 추는 아이들. 학교 인근의 일세 할머니들을 찾아뵙기 위해 맹연습 중이다. 인터뷰 쓰는 사람, 그리고 각 사람, 어시고도 간바라나? 오케이. 그리고 할머니들한테는 ちゃんと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って言うんだよ. 오케이. 오케이. 민족학급 수업의 일환으로 매년 몇 차례씩 일세 어르신들과의 자리를 마련한다. 아이들도 서툰 한국말로 질문들을 연습해 본다. 아, 오늘은 그 민족학급 4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그 삼보람 할머니 그한테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그 아이들이 인터뷰 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네 인터뷰 하기 전에 아이들이 그 노래를 프레젠터 선물 하기 위해서 연습했습니다. 아이들의 방문에 어르신들도 웃음꽃이 피었다. 사실 아이들은 민족학급 수업 안에서 민족을 배우지만 실제로 경험할 기회는 없다. 여기에 오면 힘들게 살아오신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있고
이들을 통해 아이들은 조국을 느끼게 된다. 제주도のことで、할머니、할아버지たちにちょっと質問したいことを準備してきました。それで、後でこの子たちが別れて、インタビューとかもさせてもらえ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短い時間ですが、ま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늘은 제주도 할머니들이 특별 인터뷰 대상이다. 준비한 질문지를 보며 제주도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는 아이들. 똘망똘망 참 당차다. 제주도가 어떤 곳인가요? 제주도 안에 국기모의시, 다베모의시시. 다베모의시, 네 방도 가야 돼. 다베모의시, 다베모의시시, 수베대가 이요. 국기가 이시. 이가 있더라 야메라렌지. 삼브람 여기에 오면은 실제로 그 이렇게 그 막 힘드시게 그 살아오셨던 할머니들하고 직접 만나서 직접 그 체험든지 옛날 것든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진심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었던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해 그 아이들을 그 데려 와서 그래서 공부 시킵니다. 네. 손주 마냥 아이들이 귀엽고 대견한 어르신들. 아이들은 할머니들의 어린 시절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일만 했다는 이야기에 놀랍기만 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할머니들의 기억들이 아이들에게는 뜻깊은 공부가 된다. 제주도의 것도 知れたし 日本に来てからの仕事も知れたし楽しかったです。 전쟁이 끝나고 학교도 못 가는데 자신들이 生き続けたことがすごいと思いました。 어둑어둑해진 저녁 시간. 정 많고 배려심 많은 양천하자 교사 주변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많다. 올해 사할린을 함께 다녀왔던 모임 회원들을 다시 만났다. 2010年から私たちの旅が始ま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元々その韓国に対する歴史的なこと、政治的なこと、それぞれの立場から色々と関わってきた人たちですけれども、その延長でサハリンのコリアンのことを聞きまして、それで初めて行ったんですよね。 어느덧 8년이 된 모임. 사할린에도 강제징용으로 고향을 떠난 교포들이 있다는 걸 듣고 친구와 함께 활동하게 됐다. 한국 사람이라고 보면은 정말 옛날부터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면에서 생각하면 정말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큰 사람 중에 하나니까 참 죄스럽다는 마음도 참 많고 그다음에 뭔가 저 사람을 따라서 나도 뭔가 조금은 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8번째 방문한 사할린. 현지의 1세분들을 찾아가 어떻게 사셨는지 말벗도 대드리고 사할린 3, 4세들의 민족 교육에 대해 고민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많은 이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랐다. 사할린 한인 안에서 그 민족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제가 그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 저희들 한국 제일 교포 경우에는 민족학급에서 그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것을 아이들이 공부하기로 그 지금 활동하고 있지요. 그런 활동을 사할린에서도 역시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저녁 시간. 손님이 오는지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은 아들하고 딸이 와서 같이 식사하는 날이에요. 교토에 사는 아들과 올해 결혼한 딸에게 오랜만에 엄마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엄마 좋았어요. 오빠 애리 사시부리야 나. 네.
旅行は無事に行ってきたの？行ってきました。あ、どうでした？楽しかったです。楽しかったですか？お土産嬉しいな。オーストラリアンドリーミング、地球の歩き方の英語。민족학교에다니며엄마보다한국을더잘한다는딸은일본의젊은세대들속에서심리상담가로일하고있다。그동안엄마의집밥이그리웠을듯하다。어떻게어때오네맛있어오랜만에오랜만에엄마만두오코노미야키남매는아이들에게민족의자존감을심어주는어머니가자랑스럽다。또어머니는당당히한국의이름으로살아가는아들딸이대견하다。저도그런제일코리안에대한민족그런활동하고싶다는생각이어릴때부터그어머니활동보고그런생각이많이생겼어요。엄마가すごくこう堂々と한국인で아ることについてこう歴史とか文化とかこれだけいいものがあるんだよっていうことを伝えてるからすごくこうその子たちの自信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어린시절아이들과함께고향제주도를여행했던사진들을들춰봤다。조선이싫어자신을숨기고지냈던어린시절의양천하자교사。자식들은그런자신을담지않길바랐다。그래서더욱열심히민족을위해살았고아이들은그런어머니를보며잘자라주었다。계속해서앞으로도역시그아이들하고그래서그아이아니어도그제일교포안에는자기가그루츠를가지는것에코리안의루츠를가지는것에그래서그외국에서여사에는외국에서온그여러나라에서온아이들이역시그자기가그다른루츠를가진다그런점에대해서그보람있게역시그살아나갈수있도록그런그인생의길을지원할수있다면저는역시행복합니다。고국을떠나살면서자신의뿌리에대한소중함을그누구보다잘알기에평생을동포들의민족교육에앞장서온양천하자교사그의동포사랑은인류애로번지며더불어살아가는행복한세상을만들어가고있다。그녀의따뜻한인간애를고국에서도응원할것이다。일제강점기생계를위해일본으로건너간많은제주인들단순노동밖에할수없었던제일죄진일세들은일본인들이기피하는위험하고험한일들을도맡아해야했다。제주인의끈질긴생존의지로털을일구고살아온지한세기이미초고령화사회로접어든일본에서일세동포들의복지문제도중요한과제로떠오르고있다。介護犬制度が2000年以降導入されまして、で制度は平等に当然使えるということで、日本政府もどうぞ利用してくださいという方針ですよね。でじゃあいざじゃあその介護保険制度を使って、在日コリアンの高齢者が、介護サービスを利用しようとした際に、その方のやはりその民族性や習慣やそういったものにこう適合したサービスを結果的には受け入れるようなものがないと。というところで利用に関する格差はやはりできています。나이가들고치매가생기면서사라져가는기억들대신제일동포1세들은우리말과고향에대한기억은더욱또렷해진다。이런제일동포1세들의언어와문화습관등이고려된차별화된복지서비스가무엇보다필요하다。이와함께간병인들의안정된생활보장도복지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다고말한다。この先その福祉の事業を進めていくにあたっては、やはりもっとこう
リアルな経済的な問題でですね、それとヘルパー自身の生活をしっかりとこう保障してあげる、それで初めて、まあ、奉仕の精神であったりとかっていうのが、芽生えて、まあ、この業界に、携わる喜びを感じられるのかなと。ですからだんだんその最初はね、もうボランティアで福祉で奉仕でってやってきたのが、まあ、だいぶ変わってきたなと。ただもうこの先続けていくにあたっては、そういうリアルな生活のヘルパー自身の生活のことをしっかりと支えていく必要があるのかなと。だそうしていかないと、もう福祉が続いていかない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말도글도통하지않던낯선땅살다보니사라지고어느새백발성성한나이가되었다죽기전고향한번가보는게소원이었지만그것도쉽지않은일가깝고도멀기만한일본에서그들은평생이방인이었다그들을가족의마음으로돌보는제1제주인3세김화선간호사와제주에서온김법조교무님을만나본다제1교포가세운오사카의한노인요양시설일본인과교포100여명의고령자들이이용하고있다이곳에서근무중인제1제주인3세김화선씨디자이너의꿈을접고간호사의길을걷고있다上で100人ほどの、利用者さんがいてはるんですけども、あとデイに、来られてる方の、体調不良時とか状態が悪い時に病院にお連れしたりっていうことを基本的にしています。で、まあその会それぞれに看護師がいてるので、その看護師たちが日々の体調不良は見てるんですけど、まあ、私が統括したり監督したりっていうことで判断してます。제주출신고령자는10여명말이며식사며문화가다른이분들이일본인대상의일반시설에서생활하기는힘들수밖에없다교포가운영하는이곳에서는할머니들의마음도한결편하다病院から行かないけど、なかなか行かれん。ちょっとピッて切るだけでいけそうなんですけどね。これな、切らなあかんやろ。すぐキュッと切れそうですけどね。これな、何かできてんのちゃうの。チェジュ中心に問わず、一応売り前を話ができるとスタッフが周りにたくさんいてるので、だからその売り丸が通じるところに行きたいっていう半面ハルベたちが集まってるっていうのは現状です。まあ、その中にチェジュ中心の方もいてる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일을마치고집에들어가면내형제가엄마를기다린다남편은같은직장에서만나결혼했다지금은다른시설에서간병지원복지사로근무하는남편20년간같은일을해온남편이기에아내의고충을누구보다잘안다아빠가ケアマネージャーっていう仕事をしてて同じような職種なのですごく理解があるのでとっても助かってます울망졸망어린아이들을넷이나키우며일까지할수있었던건남편의도움과이해가컸다고령의어르신들을대하는일은육체적정신적으로도힘이드는일이다남편은직장여성으로엄마로야무지게일하는아내가늘자랑스럽다奉仕精神でやってることでもいろいろ文句を言われたり苦情を言われたりすることが多々ありますただその中でも、まあ、基本はその高齢者の方を本人に寄り添って本人の考えに寄り添って支援していくっていうスタイルスタンスを彼女はいつも持ってますのでそれを見るとやっぱり私自身も仕事する上でいろんな엄마から力をもらうこともいっぱいあります。사
사명감으로 일한다는 화선 씨의 일터. 굳이 힘든 노인 간병 일을 왜 하냐고 물으면 답은 간단하다. 힘들지만 보람되기 때문이다. 제도가 바뀌어 어르신들이 시설을 떠나야 할 때마다 화선 씨는 마음도 아프다. 할머니가 老健施設って言って病院から退院した後にちょっとリハビリをしてから家に帰ろうっていうその中間施設なんです老健っていうのが。でそもそも家に帰るための、リハビリ施設だったんですけど、過去まではそんなに厳しくなかったので、どっちかというと陰性の強迫たちが一回入ってももう行くところがない。 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ずっとずっと折れてっていうのが現状だったんですけど、今それが言えば法律が変わっててそれができなくなってきてるんです。だからなんぼここでずっといたいっていう風に希望されても一応リハビリ施設ということでよそに移ら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のが今言われてて、それで 施設を運営しないといけないので、そこら辺がちょっと心が苦しいところです。 우연한 기회에 도전하게 된 간호 시험. 어르신들과의 인연도 이렇게 이어졌다.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교포 어르신들께 다정한 우리말을 건네며 함께하는 순간까지 그분들의 다정한 딸이 되어주고 싶었다. 시설이 本当にいいのかっていうことは正疑問です。で、イルセの教皇たちって家族で住んできた方たちが多いので、本当の気持ちは家で家族と暮らしたいと思ってる方がたくさんいてはります。現状それが難しいということで施設で住んではる方もいてたり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 なのでそのね、そこら辺でなんかちょっと考えるところはありますね。どこが本当に幸せなのかっていうのはすごく考えるところはあります。 오사카에서 어르신들의 든든한 이웃인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났다.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38에 오사카로 온 원불교 오사카 교당의 김법조 교무다. 공무원 생활을 한 12년 하다가 아버지의 인연으로 원불교를 알게 되고 또 원불교의 교리를 보고 이것을 공부하면 내 마음의 자유, 행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출가라기보다도 공부하러 들어갔습니다. 서울 2년 근무하고 또 이제 오사카에서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지만 이제 이렇게 오랜 동안 이제 살고 있습니다. 연고 하나 없는 오사카. 타국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야 했고 다니다 보니 제일동포들의 삶이 보였다. 제주 출신의 할머니들은 고향 까마귀는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가운데 고향 출신인 이런 사람이 와서 이제 반갑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생활 보호 이런 그 혜택은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 외롭고 힘든 그것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주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거나 들어주거나 또 하나는 옛날 고향에서 드셨던 음식을 드시는 것이 그 음식을 통해서 고향을 만나고 부모를 생각하고. 제1교포 1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잘 알기에 그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했다. 어르신들의 한방 무료 진료를 10년간 이어갔고 한국어와 우리 문화를 모르는 교포들을 위해 한국 문화 알림이로 자처에 나섰다. 그러면서 교당이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제1교포 어르신들의 방문 간호일을 하는 은숙 씨가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종교는 달라도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에 은숙 씨는 교당을 종종 찾는다. 제주를 떠나온 지 30년. 그녀의 고향은 제주시 북촌리. 일본 말과 일본의 복지 실정을 모르는 김법조 교무에게 그간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이제 제주도 분이고, 근데 제주도 분인데 혼자 여자분으로서 이제 열심히 이러고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인연으로 이제 그 다음 몇들은 같이 이제 활동할 거 그랬었죠. 제1동포들의 애환의 강 히라노 우나. 그 길을 따라 코리아 타운을 찾았다. 예, 오늘은 모처럼 시간이 있어서 이제 코리아 타운 할머니들 생활이랑 건강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렇게 살피러 가는 중입니다. 제주시 조천 출신의 김옥한 할머니. 사람을 집안으로 좀채 맞아들이지 않는 일세 어르신들. 그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나서야 마음의 문을 연다. 저기 호상호 죽음은 입는 수혜복. 교무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천지, 미국 천지, 일본 천지 다녀도 믿을 만한 분은 교무님밖에 없으니까 교무님 손으로 입혀주면 내가 이 다음에 교무님이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면 수의도 입혀드리고 49제까지는 내가 그러니까 책임을. 49제도 해도 김옥하님과 저의 은연이니까 인연이니까. 우리 옷에 쪽진 머리. 김법조 교무를 보자 반갑게 손은 드는 고부자 할머니다. 남편이 떠나고 할머니는 그동안 햇볕도 안 드는 집에서 지내며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좀채 집을 나가려 하지 않았지만 김법조 교무의 도움으로 새 집으로 이사해 안정을 찾았다. 자주 만나다 보니 그분들의 아픔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면서 그분들의 생활을 돕기 시작했다. 지난번 건강이 많이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제가 모시고 갔더니 기관지가 아주 많이 안 좋은데 이렇게 그 가정 그 환경을 좀 이야기를 해봐라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동굴 같은 곳에서 24시간 전등을 켜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주거 환경을 바꾸라는 의사의 권유도 있고 마침 그거를 기회로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했거든요. 타지에 나가 살면 가족과 고향에 대한 마음이 더욱 애틋해진다. 젊은이들의 그런 마음을 알았을까? 오늘은 교당에서 유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10년 후에 나를 주제로 한 일본어 말하기 대회다. 김법조 교무는 교당에 유학생들의 기숙사를 마련했을 정도로 외국의 젊은이들에게도 인정을 베풀었다. 언어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세계를 위해서 지금은 이 원불교 오사카 교당이라는 한국의 종교이지만 세계 7개 나라에서 와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이런 스피치 대회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교도님들도 희망하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일본어 학교 유학생들에게 김밥이며 떡볶이며 간식을 알뜰히 챙겨왔던 김법조 교무. 그 청년들이 오늘은 그동안 배운 일본어 실력을 뽐내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며 한편으론 한국 문화를 많이 소개 못해 내심 아쉽다. 그러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좀 코너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상 자료랄까 아니면 한국의 전통 무용이랄까 이렇게 그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적당하지 않아서 이제 다음 기회에는 꼭 한국의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그렇게 세계 이곳에서 세계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사카 교당의 교도회장도 참석해 심사를 도왔다.
국적을 떠나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하나가 된 행사는 이렇게 끝이 났다. 오사카! 네, 오늘 스피치 대회에 참가しましたので 勝利取ることは全然考えませんでしたけど、とても嬉しいです。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엔 아침부터 음식 준비로 부산하다. 부모님 오늘 무지 바쁘시네요. 네, 바빠요 할머니. 송편 네. 만들기 있습니다. 옆에 또 누구 오신 것 같은데 누구시죠? 제주에서 온 언니입니다. 도우미. 실질적으로 제주에서 직접 제사 때 만들고 있는 분의 손길을 빌리고 싶고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고 알리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와서 음식을 거둔 지도 20년. 김치나 빙떡 같은 제주 음식을 소개할 일이 생기면 제주에 있는 언니를 부른다. 제가 바쁘지만은 동생 일에 동생을 도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올 때 뭐 만들고 오셨어요? 보리빵, 쌀가루, 솔잎도 이제 무공해라야 돼가지고 또 솔잎하고 뭐 이런저런 떡 쓸만한 재료는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출가를 결심한 동생이 걱정되어 많이 말렸지만 이제는 이렇듯 동생 일을 돕게 됐다. 1년이면 대여섯 번 이렇게 일본에 와서 제주의 음식을 만들어주곤 한다. 이날은 코리아타운 인근에 일본인 봉사자들도 함께했다. 작은 교당에서 이곳 교포사의 따스한 온기를 나누는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된다. いや本当に勉強になります。いろんな文化、それこそ日本のね、文化自体も日本人はなかなか覚えるチャンスがない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ことを通して交流ができたら一番いいと思います。 오메기 떡이며 제주 보리빵을 들고 찾은 곳은 제주 출신 1세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 한 요양시설. 일본 사회 안에서 재일교포들도 기본적인 생활보 혜택은 받지만 마음이 외롭고 힘든 것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고향의 음식 나눔이었다. 송편 하나이지만 이 하나 송편을 매개체로 해서 고향과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고 지금도 연세가 80, 90이 되어서도 고향 가고 싶다. 내 고향은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버렸고 여기에서 고향보다 더 오래 살면서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문화를 통해서 고향이 고향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간단한 일이죠. 쉬운 일이죠. 제1동포들이 살아온 역사와 삶을 잘 알기에 자신이 그분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김법조 교무. 도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고향의 빙떡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찾아뵙게 됐다. 일본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게 되면 저녁 그 밝은 달을 보면서 퇴근을 하면 이제 달을 보면 어머니를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는데 예, 고향서 우리 어머니도 저 달을 볼 것이다. 근데 나는 왜 저 이제 우리 어머니를 못 보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아주 추석이랄까 그 송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외로울 틈도 없이 참 부지런히 억척같이 살아온 어머니들의 인생이었다. 나이 80, 90이 된 지금도 마음은 언제나 고향에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공허함만 가득하다. 김법조 교무는 우리 문화를 통해 고향을 만나게 해드리고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다. 제사 때? 제사 때. 8월 맹지. 8월 맹지. 정월 맹지. 그쪽에. 8월 맹지, 정월 맹지. 그때 이렇게 직접 만들어. 맹그라. 방에 찍어서 고로 찍어. 고향사구나, 고향에. 어려운 건 슬픈 새 아프다고 그러지. 나는 특히나 우리 어머니가 나가 병들 때 한 3년 병원 살렸는데 아파도 가보지 못하나
제주도 생각하면 막 울어져요, 울어져. 고생스러운 세월을 안고 살아온 제일동포 1세들.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는 이 순간만큼은 가장 행복한 분들에게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고향에 90 넘은 노모가 생사를 오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달려가지 못하는 딸이지만 이분들을 두고 떠날 순 없었다. 내년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편 잘 만드셨어요. 예. 고마워. 오래시와 바다주끓이 마셔. 내 집도 못 찾아 헤매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된 오사카. 교포 1세의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건 결코 외롭지 않은 인생이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저는 살려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당연하게 은혜를 갚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그런 결과가 되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이면 참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어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겠다. 좋은 사람들 모여서 또 일을 하고 또 행복해라 하고, 그러니까 한 점 한 점이 모여져서 이렇게 쭉 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직업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일. 바로 제일동포 1세들의 복지를 위해 쓰는 이웃들의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평생 이방인으로 살았던 제일동포 1세들의 아픔을 잘 알기에 온 마음을 다했던 김하선 간호사와 김법조 교무. 그 천사 같은 사랑에 큰 박수를 보낸다.